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들을 쭉 보니까 정말 저 아니면 안 살 것 같은 시계들이던데, 그래서 이번에는 모처럼 제가 구독자들을 위한 소소한 프로젝트를 하나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번 컨셉은 호불호가 적고 무엇보다 검증된 인기 시계를 도그워치 구독자들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 인정. 하지만 구독자 만 명의 영세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년 넘은 미국의 메이저 워치셀러 애쉬포드사에 요청을 하였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건 없고요, 컨셉 그대로 도그워치 할인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말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그워치 할인 코드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시계 모델 선정에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검증된 인기 시계라는 컨셉 때문에 마이크로 브랜드는 뭐 일단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모델은 스와치 그룹 해밀턴의 카키필드 오토매틱. 지루하긴 하나 막상 없으면 아쉬운 역사 이야기를 좀 보자면, 해밀턴은 1892년 미국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에서 탄생하였고, 1957년 최초의 배터리로 작동하는 시계 벤츄라를 출시한 회사입니다. 1918년도부터는 비행사들에게 정확한 항공시계를 제공하여 미국 최초로 워싱턴과 뉴욕 간의 항공 우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1969년에는 여기서 잠깐 스톱. 이건 좀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인데, 프로젝트 99라는 코드네임의 컨소시엄이 1966년에 체결되어 최초의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시 비렌이라는 무브먼트 제조회사에서 베이스 개발을 담당하였고, 3개의 라이벌 회사가 자사의 무브먼트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 개발에 참여, 자신들의 시계 모델에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하였는데, 그 3개의 회사가 바로 호이어, 브라이틀링, 그리고 해밀턴입니다. 다시 영상 재생. 1972년에는 최초의 디지털 시계 펄사를 출시한 걸로도 유명하고요. 1900년대 초창기에는 미국의 철도 산업에 정확한 시계를 공급하여 당시 잦았던 열차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철도 시계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군 육군과 해군에 100만 개 이상의 군용 손목시계와 해양용 크로노미터를 보급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모양의 시계이죠. 암튼 역사는 여기까지. 어우, 지루해.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상당히 귀여운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해밀턴 카키필드 오토 모델입니다. 제가 전에 리뷰한 38mm 메커니컬 모델보다 저는 이 모델이 조금 더 무난하다고 선정을 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메커니컬 모델은 나토 밴드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데일리로 차기에는 나토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스트랩이 나아 보이고요. 이건 좀 디테일한 거긴 한데, 38mm 모델은 소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쭉 뻗은 러그가 전체적으로 살짝 언밸런스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2mm 케이스는 손목 위에서의 존재감은 확실히 조금 있는 편이고, 38mm 모델과는 달리 브러쉬드 케이스와 폴리싱 처리된 베젤 때문인지 전체적인 인상은 38mm 모델보다는 살짝 드레시한 인상입니다. 전면에는 아주 살짝 굴곡진 도명태의 사파이어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고, 오픈 타입의 케이스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해밀턴의 H10 무브가 적용되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무시무시한 스와치 그룹답게 에타의 C07.111 무브에 약간의 로터 디자인 변주가 적용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에탈 2824-2 무브에서 진동수를 낮추어서 파워 리저브를 80시간으로 늘린 스와치 그룹의 파워매틱 80 무브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 도그워치 할인 코드 도그워치 2106을 적용하면 지금 보시는 카키 다이얼의 캔버스 스트랩 모델이 $368.99, 스틸 브레이슬의 브라운 다이얼 모델이 $386.99입니다. 200달러 이상은 국내 배송이 무료라고 하니까 관세를 포함하면 대략 뭐 한 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할인과 상관없이 도그워치 할인 코드는 7월 25일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숫자 인덱스이고 이 매트한 올리브 그린 컬러라고 하던데 제 눈에는 그냥 뭐 연한 카키색 다이얼입니다. 카키색의 카키 필드라. 색이 좀 연한 편이라 밝은 곳에서 보면 약간 회색 계열의 느낌도 있네요. 다이얼 안쪽에는 또 하나의 작은 다이얼스러운 24시간계가 표기가 되어 있고 치분침은 주사기 모양이 적용되어 있는 게 은근 자극적이네요. 왜지? 야광도르는 시분침과 숫자 인덱스에 도포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불이 들어오는 게 정갈한 맛은 있지만 밝기나 지속시간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총평입니다. 이게 사실 무슨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도 아니고요. 스와치 그룹의 마감 퀄리티에 그것도 검증된 해밀턴 카키 필드에 에타의 80시간 무브가 적용되었으니 뭐 관세 포함 50만원이면 솔직히 별로 크게 단점을 잡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내구성 좋은 데일리 시계로는 추천드리고요. 굳이 뽑자면 요즘 트렌드에 약간 큰 사이즈니까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캔버스 스트랩 모델이나 조금 더 포멀한 가죽 스트랩으로 줄지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